그때 10시 반쯤 그게 몇몇 분들이 그 기도원에서 김장을 하고 있었어요. 김장한다고 이제 배추를 절겨놨다가 그걸 건져내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계속 그 좀 쉬려고 해도 이게 안 되어지니까 막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대화가 되고 하니까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그래 안 되겠다. 내가 나가서 차라리 김장 돕는 거라 김장하는 거라도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갔더니 그 네다섯 분들이 그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지금도 그 기도원에 봉사하는 분들 중에 있어요. 제가 그때 경험할 때 있었던 분들 가운데 그 고무장갑을 권사님 좀 주세요. 그래서 저도 이 배추를 좀 즐거운 것을 물에 헹궈 가지고 끄집어내고 있는데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조금의 좀 책망 같은 마음을 주더라고요. 이건 이들에게 맡겨라. 이건 이들에게 맡기고 김 목사님 가서 기도하라. 성령이 제 속에서 그래요. 이때는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을 죄송합니다. 저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 성전 우리 교수님도 가보셨지만은 옛날 그 성전은 아주 낡았거든요. 그리고 그 성전이 그래도 시골 기도원치고는 꽤 커요. 이 강대상에서 한 3~4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그 뒤에 입구에 어느 장로님이 의자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분도 지금 기도원 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이제 인사를 하고 앞에 가서 이 강대상 앞쪽에 딱 제가 무릎을 딱 꿇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이 쫙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이 쫙 열리니까요. 이 건물 자체가 없어요. 건물이 없어요. 저는 이미 영적인 세계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라 하늘이 쫙 열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해오리 바람 같은 이 불덩어리가요. 하늘에서 휘몰아치면서 저를 꽉 휘감더라고. 순식간에 이런 하늘이에요. 제가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불이야! 불났어요! 이건 아무 소리도 아니에요. 너무 무섭더라니까. 막.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은 처음이잖아요. 불이야, 불났어요. 난 불이 타정 놀랐어. 불이 타정 놀랐어. 실제 제 앞에 불이 씩 붉은 불덩어리가 내려와서는요. 저를 휘감고 태우는데 순식간에 막 타죽는 줄 알고 본능적으로 불이야! 불났어요! 나중에 그 김장하던 분들이 다 들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나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분들이 한 사람도 물덩이 들고 불꼬로 안 왔어. 근데 왜 그러냐 그랬어요. 나중에 일어났거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 목사님 불 받고 이제 그 성령불인데 뭐 물덩이 들고 불꼬로 갔냐고. 그분들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이 불이요.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붉은 불이 저를 태울 때 너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전 불이 타종된 줄 알고 순식간에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별별 생각 다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0.00 몇 분 사이에요.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고개를 들었어요. 들었더니 이 불이 성전을 꽉 휘감더니 이 불이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거야. 뻗어나가는데 이 불이 어디로 간 줄 아세요? 논밭으로 들어가요. 논밭으로. 거기 기도원은 시골이잖아. 논밭으로 들어가는데 이 불이요. 그 식물을 지나가니까 콩밭이 살아나고 고구마밭이 살아가고 고추밭이 살아나는 그 콩밭 안에 고구마밭에 고추밭 안에요. 별별 벌레들이 성령의 불로 다 타 죽더라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아 식물도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걸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도 여러분 성령의 불 받아서 농사하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이분이 음악으로 가더라고, 음악으로. 그것도 시골이라 그랬잖아요. 음악으로 가는데 막 세상에요. 그 음악에 성령의 불이 들어가니까 소 있지 않습니까? 소. 그 소 안에 짐승들 안에 웬 귀신들이 그렇게 많아요. 짐승들 안에 그렇게 악한 것들이 많아요. 생긴 것도 희한하게 생겼어요. 뭐 여우 같기도 하고 토끼 같기도 하고 막 고양이 같기도 하고 이런 짐승들이요. 그 소 안에 자리 잡고 있다가 이게 성령의 불이 들어가니까 막 이 소들이 불뜩불뜩 뛰는 거야. 제 눈에 불뜩불뜩 뛰는데 이 소들이 하는 말이 저한테 들리는 것 같이 이제 우리 살았다는 거야. 이제 우리 살았다는 거야. 이야 짐승도 성령의 불 받으면 사는구나. 반대로요. 짐승 속에 있던 이 악한 것들이 막 도망갈 거야. 우리 어디로 갈까? 우리 어디로 갈까? 막 고민을 하면서 도망을 가는 거야. 이 장면을 비춰주는 거야. 짐승도 성령의 불 받으면
더 건강해지고 더 생력이 번성해지네요. 짐승도 병이 덜 들겠죠. 이 성령의 불이, 그 다음에 이 성령의 불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시골 한 집을 가는데, 우리 옛날에 그 시골에 가면 문창호 밖에서 보면 안에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이 성령의 불이 그 집에 확 들어가면서 그 집을 확 사로잡으니까 아버지가 일어나고 어머니가 일어나고 아들, 딸들이 일어나서 덩실덩실 덩실덩실 좋아라 좋아라 춤을 추면서 이제 우리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막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게 막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있던요 늑대같이 생겼고 여러분 그 코끼리같이 생겼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악의 영들이 다 빠져나와요. 사람 속에서 빠져나오고 광에서도 빠져나오고 안방에서도 빠져나오고 건너방에서도 빠져나오고 옷방에서도 빠져나오고. 아멘 좀 해요. 이 시골집 안쪽에 여러분 그런 악의 영들이 귀신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점을 성령의 불이 들어가니까 이 집이 다 살아나는 거야. 막 이들이 도망을 가는 거.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장면이 비치는데 이 불이 막 도시로 뻗어나가더라. 막 태풍같이 뻗어나가는데 그런데 도시에 태풍같이 성령의 불이 뻗어나가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어떤 사람은 니아카 끌고 어떤 사람은 뭐 희한한 기구를 들고 나와서 노래를 해요.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이쯤 되면 반주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때 내가 물었어요. 예수님 아니 넥타이 메고 양복 입은 사람이 웬 그루마를 끌고 니아카를 끌고 저리 옵니까? 그런 사람도 보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거는 일꾼을 의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꾼. 그러니까 넥타이 메고 양복을 입어도 주님이 일꾼이 돼야 돼. 일꾼이라고 해서 근로자들이나 여러분 작업장에서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만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은 신분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불이 어디를 뻗어나간 줄 아세요? 세상을 나가요. 쭉쭉 뻗어나가니까요. 그 세상에 용 같은 녀석들이 막 일어나서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우리 죽었다.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이 장면을 쭉 비춰주면서 저에게 왔는 은혜는요. 성령의 불이구나. 아멘. 성령의 불이구나. 아멘. 우리 노래 성령의 불이 안 보여서 그렇지요. 지금도 성령의 불은 있습니다. 아멘. 존재합니다. 아멘. 존재해요.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성도들의 심령에 활활 타오르야 될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뜨겁게 뜨겁게 불같이 일어나야 될 이 성령의 불이 점점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2절 자 띄워주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바로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바람 같은 현상, 불의 혀 같은 현상.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불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불로 임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불로 임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가면은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5장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뭐 하지 말라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성령의 불을 끄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9절 히브리서 12장 29절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소멸하는 불이에요. 소멸하는 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되어진 과거를 물으시는 하나셔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갑니다. 하지만 은혜 받은 것은 과거에 받은 것을 가지고 현재 그 은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는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는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여러분 24시간 365일 기도하는 그런 단체가 과연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제가 천국과 지옥을 전하는 이 간증도요.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이것을 하기 위한 주의 심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깨닫고 돌이키라는 건 아닙니까? 더 잘하라 이 말입니다. 더 소망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성령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라 말이에요. 성령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라 말이에요. 성령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만들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성령은 불같이 바람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기도의 불이, 성령의 불이 개인과 교회와 선교기관과 이 나라 강산 위에 온 세계 위에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 3천명, 5천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 오대양 육대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심정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우리 속에 이 불을 다시 크게 활활 태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스더 기도 운동 몸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이 밤에 줌으로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그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역사가 다시금 살아나게 하옵소서. 기도의 불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이영희 성교사님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목사님들 스태프님들 모든 기도 우리 협력하는 모든 분들이 마지막까지 사명 잘 감당하는 성령의 불을 지피고 성령의 불을 전달하고 성령의 불을 전파하고 성령의 불을 다시금 이 땅에 던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